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저희 의도는 팰리세이드에 장착된 오디오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김성원 기자의 그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었던 멜론이 김성원 기자가 음악을 되게 좀나 음악 좀 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음질을 그냥 최저 상태로 그냥 그걸 그냥 듣고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혼돈을 아니, 일으켜서, 내가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송 기자한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냥 음악만 들으면 된다.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역시나 김성훈 기자는 갤럭시 노트 9에 멜론 앱을 사용하면서 음질, 스트리밍 음질을 제일 낮은 걸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했었었고, 저는 그때 아이폰 8 플러스에 벅스 앱을 사용하면서 스트리밍을 플렉을 무손실 음원 플렉을 설정해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저희 의도는 제대로만 연결하면 카오디오가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사적으로 이게 말했던 그렇죠. 이야기가 근데 이제 또, 갤럭시냐 그쵸. 아이폰이냐로 지금 번져가지고, 심지어는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삼성전자에서 전화가 민감한 와가지고 부분이죠.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요청까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예 벅스를 깔아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서 멜론 쓰던 거를 잠깐 꺼놓고, 이제 벅스를 켜서, 현자님과 똑같은 음질, 무슨 거죠? 음질 및 음향 효과의 플렉. 여기 스트리밍 음질 예, 가서. 스트리밍 음질을 지금 다돼 플렉으로 있죠? 선택이 되어 있죠. 네, 확인. 오케이. 네, 짠.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오디오의 사운드 세팅은 다 노말로 가겠습니다. 센터고, 저음, 중음, 고음도 초기값. 초기값으로, 그다음에 고급 음향 효과는 베이스 부스트를 켜지 않고 라이브를 내추럴로 가죠. 내추럴 일단 끄기 다 말고, 예, 내추럴 용도로만 베이직으로. 네. 끄는 건 사실 좀 많이 안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제 노트 9부터 정확하게. 30. 좋다. 오우씨. 지난번이랑 정말 다르네요. 차이가 네, 차이 너무 큽니다. 많이 나네요. 갤럭시의 문제가 아닌 야. 것으로. 일단 차이는 그 있으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음악을 들을 때그 오디오 기기도 중요하지만 오디오 음원이 어떠냐가 사실 제일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들 중요하네요.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원의 중요성을 일단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것도 한번 네, 일단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저음은 좀 많이 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냥 가볍게 즐기기에는 무리 없는데 네. 저음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비슷한 것 비슷한데 같아요. 아이폰 승. 조금 괜히 기무탄 아니에요, 현자님? 아니,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아이폰이 오히려 더 어떤 스피커 일부분에서 좀 약간 이렇게 약간 깨지는 소리가, 약간 찢어지는 그랬어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이게 볼륨은 어때요? 두 개가? 이거는 잭을 연결하면 얘는 볼륨 더 조절이 커진 것 없어요. 같은데? 볼륨 아. 조절이 없어요. 자동으로. 네, 얘는 있어요. 예. 네.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절해야 되잖아. 근데 네. 얘는 케이블 연결할 때는 그냥 자동으로 최대치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걸로 아. 조절할 수가 없어. 아이폰에도 좋은 거지. 자, 그럼 다른 곡, 이번엔 제 걸로 제가 네. 먼저. 제가 선택한 곡은 김유나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짠. 에이, 아, 뜨네. 여기까지. 네. 제가 할게요, 이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세하게 음색의 차이가 조금 있긴 있네요. 저는 오히려 아이폰이 아. 조금 더 거친 것 같아요. 거칠다고? 보이스 부분에서. 그래요?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음이 네. 좀 퍼지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그건 오디오의 차의 오디오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들을 때는 날카로운 것보다는 그 보이스의 음색 자체가 더 선명한 건가? 아니, 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약간 그 스탠다드 그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삼성 거는 좀 왜곡돼요. 거기서 살짝 더 신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좀 그렇게 느끼는 편인데 근데 지금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아닌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갤럭시도 음질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인정. 지난번에 제가 그냥 무턱 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헤드폰이나 이런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과 갤럭시도 같은 헤드폰을 가지고 비교들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도 벅스의 플랫 가지고 두 개를 테스트해 본 적은 없었고 그 당시에 멜론을 쓰고 있을 때였었기 때문에 멜론 위주로 들어보면 아이폰하고 갤럭시에서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아이폰이 좀 더 그 스탠다드한 보이스 내지는 전체적으로 음색 자체가 조금 더 그 표준화된 음색을 보여주고 갤럭시는 그 모니터에도 보면 약간 푸른기가 끼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오디오에서도 약간 왜곡된 느낌이 있어서 전 그래서 늘 아이폰을 선택하거든요. 저도 느껴지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아이폰이 조금 더 날카로운 것 같다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면 김윤아 목소리 자체가 조금 뾰족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네. 약간 요거는 무맛이 약간 부드럽게 만든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게 제대로 살아난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보이스에서. 그 뭐 결론은 아닙니다만 미리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오디오 기기 수준이 아주 높지 않으면 음원의 차이를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예전에 CD 시절에도 그거 그 라이센스 CD라고 이야기하는 국내에서 제작된 라이센스 CD랑 오리지널 원본 외국에서 제작한 원본 CD랑도 음질 차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CD는 디지털 소스잖아요. 네. 근데도 그게 음질 차이가 나는 거는 오디오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오디오가 그냥 일반 뭐 컴포넌트 이런 거 가지고는 웬만큼 CD 들어도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오디오가 기기가 정말 섬세한 기기일 경우에는 라이선스 CD랑 오리지널 CD에서도 음질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음질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는 거는 이 크렐 오디오 자체가 아주 고급 오디오는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 그렇죠? 네, 저음에서 지금, 일단 티가 나요. 그렇죠. 일단 네. 이 오디오 엄청 자체가 좋은 오디오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저 볼보에서 만났던 BMW의 상위 트림에 있는 그런 오디오랑 비교하면 지금 분명히 좀 차이가 나니까 그렇단 얘기는 리벤지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저희 다른 데 가서 그렇죠. 네. 볼보 여기 말고 볼보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제가 리벤지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한 곡만 더 송은 기자는 혹시 테스트해보고 싶은 곡이 저는 아예 이번에는 클래식으로 조성진의 드뷔시 달빛 가보죠. 클래식 되게 좋다. 볼륨을 여기. 조금 더 올려볼까요? 네, 아마 좀 더 커실 거예요. 점점. 이걸 오디오 이걸 들으려 음악 엔진을 끄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엔진 소리도 지금 크게 들리잖아. 송 기자 못 알아채고 있어. 음악 안 꺼졌어요. 그렇죠. 맞아. 원래 이게... 음악 계속 꺼졌었죠. 그렇죠. 잠깐 스톱. 여기서 또 반가운 네. 소식이. 송 기자 속보입니다. 알고 있었어? 아니요, 이 차는 몰랐어요. 몰랐지. 네. 네. 이게 그 동안 현대 기아 차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시동을 끄면 맞아요. 전원이 한꺼번에 차단되면서 음악이 바로 꺼져버렸거든요. 분위기가 확 죽어버리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차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시동을 껐는데 음악이 지금 계속 살아있어요. 네, 전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현장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꺼지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해야지. 네, 문을 열면 꺼지고. 완전히 꺼지는 거죠.
야, 나 이거 어제 알았어. 아, 진짜요? 어. 어제 실성하다가. 진짜 반가우셨겠네요. 우와, 야, 드디어 이걸 해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연구원들 만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아, 다음엔 될 거다, 다음엔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됐네요. 여기에서 소리 소문 없이 넣어놨어요. 와. 근데, 아까 꺼질 때, 엔진 꺼지면서 그 시그널 있잖아요. 네. 엔진 꺼지는 시그널, 뭐, 뭔가 음악이 나오는데, 네, 그게 나와가지고. 아까 나왔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좀 안 좋았죠. 이 상태에서, 이 소리.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혹시 설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음악이 그대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네. 요만큼만 들어보면 되나? 더 들어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커지는 때, 얘를 한 35로 올릴게요. 오케이. 그렇게 막 인상적이진 않아요. 차이는? 차이도 그렇게 없는 거 같아요. 불장난을 들어볼까? 아, 확실하게. 불장난? 마지막으로. 여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네요. 아. 좋네요, 아이폰이.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저희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지금 아주 진지하게 들어본 거고, 사실 이 차에서 그냥 음악 듣는 데는 둘 다 무리는 없어요. 그렇죠. 얘나, 네. 얘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일단 기본 결론이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굳이 뭐 아이폰이 더 나으냐, 갤럭시가 더 나으냐를 따져본다면, 사실 이거 말고 더 많은 곡들을 들어봐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우리가 테스트 해봤듯이 어떤 음원이냐에 따라서 기계랑 어울리는 맞아요. 것도 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만큼의 극명한 차이는 없다. 다만, 약간의 음색의 차이가 있고, 또 선호에 따라서 취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저는 사실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테스트 결과로 저는 아이폰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게 사실이고요. 방금도 더 아이폰이 좀 더 선명하고 더 뭐랄까 공간감이 더 좋았어요. 네. 막 커지는 순간에서 얘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었고 만약 네. 이것만 들었으면 되게 좋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더 이거를 만약에 핸드폰의 음질 성능을 더 비교하려면 카오디오로는 안 되고요. 좀 그 모니터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헤드폰, 모니터링 헤드폰을 장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좀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악기 음색을 하나하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해봤을 때에도 아이폰이 조금 심심한 면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모니터링 사운드 쪽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원곡을 잘 살려서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그걸 살려서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정도는 일단 소홍 기자도 인정하시는 것으로 네, 인정. 네. 불장난에서 좀 느낌이 팍 오네요. 자, 그러면 설마 설마 했는데 네, 진짜요? 그러면 아까 그 블루투스랑 사실 네, 이거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네. 지금 불장난으로 들었으니까 네. 이거 빼고 그냥 불장난으로 아, 들을게요. 바로.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블루투스가 더 좋을 수가 있지? 좋다. 그쵸?
지금 이게 더 낫네. 블루투스가 훨씬 낫죠. 네, 네. 방금 고음에서 그렇지. 목소리 나올 때 네.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늘 케이블을 연결해서 듣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순정으로 가져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블루투스라는 게 에어로 데이터를 쏠려면 그러면 손실이 아무래도 압축을 조금 더 하게 되거나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블루투스 쪽도 계속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손실된 부분을 블루투스 자체에서 네. 복구시키기도 하고 좀 그렇게 그 리마스터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더 나아졌을 수도 있죠. 저도 이 지금 이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블루투스가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낫지 실제로 많은 차들에서 그렇긴 하죠. 블루투스란 네. 차이가 많이 났던 경우도 꽤 많아요. 훨씬 네. 안 좋잖아요. 그렇죠. 블루투스보다 선 연결하면 우 하는 그렇죠. 느낌이 들죠. 사운드 확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우.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아, 아이폰 좋다. 예, 거의 좋네요. 비슷하긴 한데 아이폰 좋다. 이거는 케이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네. 드는데?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일단 도입 부분에서 여기서 더 선명하잖아요, 지금. 이 에코까지. 이게 오. 확실히 그 데이터의 양에서 차이가 나죠. 네.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얘는 케이블로 들으셔야겠네요. 그냥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그냥 평가를 하자면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이폰만큼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이쪽 오디오가 블루투스에서 잡아서 네. 블루투스 오디오 오히려? 기능에서 오히려 조금 더 커버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냥 전문가가 오디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냥 평가를 하자면 그 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차고 있는 마이크로 들어오는 오디오를 그대로 전달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음원을 그 영상에 씌우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녹음된 걸 들으시는데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느껴지실지도 사실 맞아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의 평가는 그렇다라는 것만 정도 전달 드리고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볼보를 한번 불러서 너 나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리벤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동 끄면 네. 음악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 음악을 듣고 있다가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될까?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네. 시동을 끄고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시동을 거는 거야.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음악을 듣고 있는 중에 다시 시동을 걸면 예전 차들은 시동이 걸릴 때 음악이 잠깐 꺼졌다가 오디오랑 전체 장비가 리셋하고 그러고 나서 음악이 다시 네. 나왔는데 이 차는 안 끊어지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 거는 벤츠 BMW 아우디는 이미 5년 전부터 그랬어요. 네, 링컨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차에도 그게 적용돼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하고 반가워요. 네. 축하드립니다, 편장님. 스토닉 이어서 반가운 소식이네요.